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산업자재와 패션 사업의 강점을 지닌 코롱인더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2022년 글로벌 아람미드 수요는 7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방탄 방호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5G 광케이블과 전기차량 타이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방호 보안 관련된 응용 분야에서 경량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산업 영역과 항공 우주량 시장 확대와 5G 광케이블 전기차량 타이어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아람미드 수요는 2026년까지 매년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증설 후에도 2024년 코롱인더의 아람미드 매출액은 전사 기준 5에서 6% 수준에 불과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진입 장벽과 높은 연구개발 비용 필요 등으로 인한 높은 수익성 지속으로 영업이익 비중은 전사 기준 약 3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2023년 올해 주력 사업인 산업자재 부분에서 5년 만에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분기에는 베트남의 타이어 코드 1만 9천 톤 증설 설비가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요. 타이어 코드 총 생산 능력이 9만 6천 톤에서 11만 5천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분기부터 4분기에는 아람미드 7,500톤 설비가 완공되어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총 생산 능력도 8천 톤에서 1만 5천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타이어 코드 이익률은 2에서 3%포인트 정도 떨어질 전망인데요. 수요 역성장 속에 증설 물량 압박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로벌 PET 타이어 코드 수요 규모는 66만 톤 수준인데요. 지난해 제로 성장에 이어 올해에는 1% 내외의 감소가 우려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글로벌 신규 증설 규모는 올해 3만 1천 톤, 내년부터 내후년에는 2만 5천 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동안 글로벌 신규 증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설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주력 사업인 타이어 코드 이익률이 둔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은 약화될 전망입니다. 타이어 코드와 아람미드 증설로 외형은 증가하지만 산업자재 이익률 하락으로 상승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주가는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롱인더의 주가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6만 8천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7만 7천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54,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코롱인더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